셋! 안녕하세요, 동업자들입니다. 35요? 네. 3. 오, 붙어 있네. Welcome, John, man. What a fire. 동업자들입니다. 너무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팀원과 함께 마리또 팀 120일 방문해서 오늘 가고 인터뷰하기. 책 만들기? 아, 이거 어떻게 해? 갑시다. 1, 2, 이거 보이세요? 보세요. 아니 안 보여요. 이거 아니요. 이거 보이세요? 아니요, 원래 있었어요. 이거 아니요, 없어요. 몇 개예요? 아니 없어요. 아 전욱 씨 팬이 저 눈 사실 저거 뭐 착시현상. 어 정신산호 뭐 패딩. 아 오늘 날씨도 나쁘지 않고 아주 예감이 좋아요. 예감이 좋은데. 뭐라고? 차분하다고? 내가? 뭐요? 누가? 아니, 다? 아니 내 마음이. 아 그래? 아 마음이. 그냥 겁이 안.. 그냥 뭐라 그러지? 긴장이 안 된다고? 맞아. 난 재밌을 것 같아. 리허설 하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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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이제 옷 갈아입을 거니까 눈 감고 계세요. 시민사 말로 해. 훈민제비. 훈민제비. 훈제. 훈제. 여기 뭐 배? 한 배까지 껴? 훈제배. 훈배민제빛 한번 껴? 훈배민제빛. 어, 한번 들어올래? 훈민제배빛. 제배빛 괜찮다. 훈민제배빛? 훈민제배빛. 훈민제배빛이에요. 훈민제빛이에요. 잘해 잘해. 파이팅. 잘하자 우리. 우리 그냥 잘하자. 안무 있는 팀끼리. 형 그냥 저희 편이에요. 저 여기로 와요. 무슨 소리지? 여기 저희 편이잖아. 싫다잖아. 저기 우리 형들이 떡하니 있는데 지금 어. 무슨 소리야. 이미 가입했습니다 베인이 여기. 아니 각도가 좀 그런데 지금. 제가 각도에 중요했어. 들 수가 없는데 지금. 베인이 입술 바르는 브이로그 보실게요. 자 입술에다 댑니다. 성신성의껏 이제 발라줍니다. 은 와우 뭐야 가족 등갑을 껴버렸어. 가족 등갑을 꼈어. 오 멋있다. 춤춰요? 어 괜찮아? 형 3년 4년 만에 춤춘 거 아니야? 아 저걸라는데 쳤잖아. 어? 저걸라는데 그, 쳤잖아. 그건 춤도 아니었어. 아, 그건 진짜 춤도 아니었어. 안녕하세요 형. 어 선생님. 여러분을 취하게 하게 만들어드릴 하윤. 아니! 여러분들 취하게 만들어드릴 와 돌리야 살려라! 아 이거 열몇 개 만들어. 우리 지금 우리끼리 하트 이렇게 예. 하고 있잖아. 우리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. 이렇게 우리끼리 하고 있잖아. 이러다가 오면은 오 같이 할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. 그래서 카메라 보고 하는 척 하다가 나오면 이제 오 하면서 같이 하는 척 하자. 아니 근데 진짜 우리가 감사합니다. 아니 뭘 댄서를 써? 아 뭔지 알 것 같은데. 뭘 댄서를 써? 좋아요. 좋아요. 왔어요. 저희 비하인드 카메라거든요. 그럼요. 말도 안 해요. 죄송합니다. 한 명 어디 갔어? 아 진짜요? 제가 MC거든요. 제가 MC거든요. 그래서 이제 곧 30분 뒤면 저희가 또 공연 시작이잖아요. 그래서 네. 각오를 좀 한번 듣고 싶은데 네. 한번 각오 한번 말해주시겠어요? 알겠어요. 제가 할게요. 오케이 오케이. 저의 각오는요 오늘 무대를 찍고 부시고 사람들 울리고 난리치겠습니다. 사람들을 부실 수가 있어요?
생각해볼게요. 또 제가 처음 했는 아, 꼭 파이널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, 저는 이제 또 저희가 동업자들이랑 X가 많기 때문에 그쵸. 유독 X가 많아요. 띠, 나무 띠. 그래서 사이좋게 사이좋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좋아요. 빨리 와봐. 또 자기 X 찾는 거 봐. 형 질투나요? 아니 X 찾는 게 아니라 X를, 욕해줘야 내가 못 끼겠어 지금. X를 기다리려면 한 남자. 아, 예. 해가 될까? 해가 될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그래서 각오가 어떻게 되는데? 자, 각오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동업자들 있잖아요. 네. 저희가 오늘 파업자들로 만들어 드릴게요.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. 멋있다. 거의 놀랐습니다. 저 장갑을 왜 끼셨을까? 오늘 손에 뭘 붙이려고? 마이크가 무슨 망치 같아. 연장 같아 진짜. 이거. 보컬 케미스트리는 물론 시선을 사로잡는 킬링 퍼포먼스까지 팀 동업자들. 아니 배우 같아 배우. 아 너무 잘 어울려.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저희는 빌드업에서 우승을 목표로 모인 둘, 셋! 동업자들입니다. 깔끔하다. 누가 여기서 3등을 목표로 하면서 모이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. 근데 동훈 씨는 네 동업자들 아니고 내부자들 아니에요 지금? 이거? 끽끽끽끽. 네, 지난번 길티에서는 대인 씨만 살짝 자신이 좀 없다라고 또 말씀을 또 해주셨었는데 아 네 대인 씨 오늘 너무 잘하셨으니까 볶음 마저 만드셔가지고 언젠가는 꼭 한번 마저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. 네 오늘은 좀 자신이 있나요? 아 네 오늘은 또 저희가 안무를 안무가님께서 네 저희에게 퍼포먼스를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네 너무 자신 있고요. 또 저번에 길티 무대는 동업자들의 약간 치명 섹시였다면 이번에는 파워 섹시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. 두 번째 신곡입니다. 어리다. 제목 두 번째 신곡 Lose Yourself는 팀 동업자들의 곡입니다. 제목 합격. 맞아요. 루즈 유어셀프 좋은데? 캐릭터 센 거 하나 왔으면 좋겠다. 센 거 같아. 네. 센 거. 야, 섹시다, 섹시. 우와, 섹시하네. 아, 그러네. 무대적으로 봤을 때 임팩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무대를 어떻게 만들지 그게 이번 노래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이번 신곡이 조금 섹시한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어쨌든 경연이고 그냥 무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얘네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춤을 춰야겠는데요? 그니까 형은 진짜 이런 노래 오랜만에 하시는 거 같아요. 나 진짜 오래됐거든. 그렇죠. 저 같은 경우는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활동을 했으니까 거의 한 4년 정도 춤을 안 췄거든요. 근데 이 노래를 딱 들었을 때는 가만히 뭔가 스탠드를 세우고 노래를 부른다?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곡이었고 아 거기에 대한 좀 고민이나 걱정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. 들고 가자. 괜찮아? 두두둥둥 두두둥. 스페셜리스트 선생님은 누굴까요? 아! 이렇게 붙어있는 거는! 아 여기는 너무 유명... 어? 저 춤선만 봐도 알 수 있어. 아 진짜? 난 뒷모습 봐서는 전혀 모르겠는데? 들어가 볼까요? 파이팅!
힌 풀고 넵. 오, 아 잠깐만. 오, 저 뭐야? 댄서분들이 뭔가 있다. 용준 쌤 적당히들 해줬으면 좋겠다. 아 피아노네 댄서분들이. 해낸 게 정말 대단하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금 난해하긴 한 것 같아. 난 아직도 잘하긴 잘했는데 힘들어 보인다 그래야 되나? 나 평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. 강렬한 보컬과 퍼포먼스를 모두 선보인 동업자들 팀의 무대 보셨습니다. 심사위원분들은 이 무대의 점수를 눌러주세요. 나 진짜 모르겠어. 솔직히 약간 정신없었어. 어수선했어. 집중이 안 됐어. 나도. 근데 이 무대가 좀 더 살리기가 어려운 노래인 것 같긴 해.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은데 뭔가 그 애매한 경계선? 내가 볼 때 저기보다 낮아. 94, 5점 정도? 저번 라운드랑 비슷할 것 같아. 많으면 97? 90 한 5, 6점은 나올 것 같아. 심사위원 최고점 공개해주세요. 와. 서운광 심사위원이 93점으로 최고점을 주셨습니다. 93위원 나머지는 엄청 많이 낮을 수도 있는데. 서운광 심사위원님 무대 어떻게 보셨나요? 본인들이 더 이제 보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다른 곳에 가리워서 좀 덜 우리한테 와닿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요.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재업 씨에게 꼭 말씀드려야겠다. 너무 잘하시네요, 재업 씨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리드미컬하고 뭔가 댄스적인 장르에 되게 탄탄하시네요, 보컬이. 전혀 막 흔들림 없이 소화도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무대를 캐리를 했다. 저도 너무 잘 봤고 조금 아주 조금 뭔가 아쉬웠던 거는 전체적인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 뭔가 동업자들께 되지 못한 느낌이 살짝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동업자분들이 또 열심히 준비하신 무대인 만큼 멋지게 봤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잘했어. 잘했어.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다 했고, 근데 저게 낮은 점수가 아니야. 그냥 앞 팀이 높은 점수를 받아서 그런 거지. 그러니까 막 기죽지 마. 올라올 때부터 마음이 아프다고. 고생 많았다 진짜. 아 너무 긴장돼. 아 이렇게 서고 보니까 이 두 팀이 선수인 게 사실 현재, 말이 안 되네. 현재 탈락 위기인 팀 동업자들 그리고 팀 밀키업 두 팀 중 점수가 더 낮은 팀은 파이널 진출을 눈앞에 두고 탈락하게 되는데요. 최종 점수 공개해 주세요. 와. 김재환 심사위원이 95점으로 최고점을 주셨습니다. 심사위원이 93점으로 최고점을 주셨습니다. 아, 못 보겠다.
작은 기적을 바라면서 기다렸습니다.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.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이 너무 확고했었기 때문에. 아씨 못 보겠어. 그 다들 와. 와. 네, 3위는 845점의 팀 동업자들. 4위는 781점의 팀 밀키업입니다. 밀키업 팀